자, 김한진 박사님 모시죠.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네. 안녕하세요. 요즘 바쁘신가요? 네, 뭐 화상 뭐 이런 걸로 많이 하시니까 이동 시간은 예. 많이 절약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요즘에 대면 세미나는 안 하니까요. 예. 예. 그런데 이렇게 대면 방송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 어제 저녁에 저하고 통화하는데 막 리포트를 막 마감하시고 계셔서 제가 또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어려울 때만 모시고 좀 낮으면 또 안 모시고 그런 것 같아서. 자, 지금 1800대까지 반등했습니다. 장중에 1400대 지수대까지 갔다가 지금 어쨌든 400포인트 가까이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 반 정도 되돌린 상황인 것 같아요. 2200포인트를 그냥 균형점으로 보면 네. 예,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대충 반등할 거라고 한 반 이상은 반등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신 건데. 네, 미국은 뭐 S&P 500 기준으로 우리보다 조금 많이 빠졌고요. 예. 뭐 비슷비슷하지만 예. 코스피가 어쨌든 고점에서 예. 지금 한 25% 반등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전고점 말씀하셨던 2200까지 가려면 예. 한 35% 정도, 30% 예. 남짓 반등해야 됩니다. 네. 고점에서 하락이 한 50%지만 예. 올라갈 때는 조금 더 많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네. 아무튼 대략 조금 그 하락폭의 한 절반 가까운 수준을 예. 뭐 순식간에 조금 복구했죠. 네. 저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 예상된 결과였고 예. 패닉 다음에는 급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예. 1420포인트라는 게 우리나라는 좀 과한 지수대였고 예. 지금 S&P 500 1800대 그다음에 지금 코스피 오늘 종가가 얼마죠? 1800 초반이에요. 예. 네, 그 정도가 제 생각에는 앞으로 하반기까지 놓고 봤을 때 네. 시장의 조금 균형선 정도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단기적으로나마 반등은 어느 정도 마무리 국면으로 가고 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수 기준으로? 네, 저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지금 현재 지수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예. 향후 뭐 하반기까지 움직일 수 있는 밴드라고 생각하고요. 10%면 1823이니까요. 네. 180포인트를 하면은 대충 2000포인트네요. 그죠? 맞습니다. 2000포인트가 이번에 새로 형성될 박스권의 상단이고 네. 그러면 1823에서 10% 디스카운트 하면 한 1700포인트 어간 1700부터 2000포인트에서 그냥 그 큰 변동성이 나오지 않은 그 구간에 갇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물론 지수가 뭐 하루에도 뭐 지금 7%씩 움직이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라는 말씀은 조금 오해가 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는 게 예. 시장이 현재 정도가 올해 기업 이익이라든지 경제 지표의 훼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 어느 정도 프라이싱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지수대고 예. 나머지는 뭐 미국이나 아니면 혹은 글로벌 팬데믹이나 예. 뭐 여러 가지 뭐 경제 지표나 이벤트나 뉴스에 의해서 네. 플러스 마이너스 뭐 충분히 뭐 20% 정도의 볼이 있을 수 있죠. 네. 예, 그래서 그거는 뭐 모를 일이고요. 그것까지 정교하게 저는 예측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계속 아니요, 그렇게 몰아붙이는 거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기 제가 그걸 예측할 능력이 그동안 한 35년간 그걸 잘 예측 못했어요. 네. 그래서 대략 중심선이 지금 정도고 위에서 요즘에는 워낙 그 변동성이 크니까 네. 플러스 마이너스 10% 내지 뭐 최대 한 20% 정도의 위아래 변동성을 가지고 놀 거다. 네. 시장이. 그러면 박사님 1850 그 정도 어간을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의 올해 실적을 미리 땡겨서 반영한 지수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상장 기업 코스피 기준으로 상장 기업의 실적은 전년 대비해서 어느 정도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 정도 지수가 디스카운트 되는 거니까 네. 그 정도 빠진 거라고 보면 되나요? 예, 뭐 저는 뭐 우리나라 시적 실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예. S&P 500을 놓고 보면 예.
주가가 한 30%가 빠졌는데 예. 이익을 올해 전년 대비 한 30% 감익으로 봐서 예. 지금 섀도우 PR 그러니까 뭐 실질적인 PR이라고 하죠. 예. 주가하고 주가 하락하고 예. 이익 감소를 퉁쳐서 보면 한 지금 20배 언저리에 있다. 네.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은 대략 한 5% 정도 예. 유지가 되는 거고 지금 금리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처음에는 금리가 많이 튀었죠. 그렇죠. 신용 경색 때문에 네, 미 국채까지도 네, 튀는. 국채까지도 튀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국채가 금리가 안정됐지 않습니까? 안정됐죠. 그래서 커브가 조금 플래트닝 해질 것 같아요. 예. 제로 금리이기 때문에 네. 장기물이 조금 낮게 유지가 되면 대략 지금 0.6%인데 예. 10년물이 0.6에서 한 0.8 뭐 1%를 넘지 않는 선에서 움직인다고 보면 예. 대략 미국 증시 기준으로 지금 밸류에이션이 2013년 정도 수준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가는 만약 기업 이익은 올해 30% 감익되면 예. 2017년 수준이거든요. 2017년 정도로 회귀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소위 저희들이 얘기하는 일드 갭 뭐 다른 말로 리스크 프리미엄으로는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드 갭과 네, 뭐, 리스크 프리미엄이 동의어가 왜 되는지 구조가 네, 뭐 정의에 따라서는 정의를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 하는데 예. 저는 심플하게 예. 퍼의 역수 그러니까 주식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통상 그 나라 평균 PER을 우리가 10배다. 우리 네. 우리나라 대부분 10배 네, 안팎에서 네. 거래되니까 그러면 10배의 역수 네. 그러면 뭐가 되죠? 뭐 10% 정도 10%가 되는 거죠? 10%가 주식시장에서 주식시장의 만약에 기대 수익률 만약에 어닝이 12개월 후에 그 정도로 움직인다고 전제했을 때 예. 예, 그런데 이제 어닝이 깨지면 그거는 뭐 좀 안 되는 거죠. 네. 또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10% 그러니까 이제 이 일드 이제 PER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네요. 맞습니다. 주가가 역수니까. 떨어지거나 이익이 증가하거나 네. 뭐 이러면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전 한 3주 전에 우리가 1400포인트를 찍었을 네. 때는 뭐 이익은 줄어들지만 주가가 워낙 디스카운트 되니까 네, 맞습니다. 이 그 이익 저 퍼의 역수가 커지죠. 네.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커지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회복될 거다 이렇게 보신 거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미국 S&P 500의 퍼가 한 20배 정도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고요. 예. 주가도 30% 빠졌지만 예. 이익도 30% 훼손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렇다고 5% 정도의 기대 수익률인데 지금 금리가 0.6이니까 예. 대략 한 4.4% 정도의 초과 기대 수익률이 예상이 됩니다.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 4.4%에 해당되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네. 2013년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아, 14년, 예. 13년 정도의 예. 수준이고 이제 이익이 더 깨지면 예. 조금 더 이제 후퇴해야죠. 네. 보수적인 잣대를 적용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자꾸 미국 위주로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저는 일단 미국을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디커플링 될 가능성은 별로 없으니까. 네. 뭐 사실 우리나라는 좀 억울하게 1400대까지 왔기 때문에 튈 때는 조금 더 많이 친다라는 것만 조금 더 애드업해서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추세 자체는 미국 증시하고 이제 동조화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금융위기 이후에 이 지금 말씀드린 일드 갭이 가장 높아졌을 때 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채권 수익률에 비해서 가장 주식시장의 기대 수익률이 네. 주가가 떨어져서 됐든 아니면 어닝 대비 주가가 더 떨어졌든 예. 어떤 이유에서든 가장 높았던 일드 갭이 2009년에 예. 6% 포인트 정도였습니다. 미국 시장 기준. 네, 그래서 예. 6% 포인트에서 지금 현재 4%대 초반 언저리에 일드 갭이 차이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쉽게 말씀드려서 금융위기 이후에 최악의 밸류에이션까지 만약에 떨어진다. 예. 가장 보수적인 잣대를 대면 당신은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떨어진다고 보냐라고 질문하신다면 그러면 계산하면 50% 정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50%까지 안 나오더라고요. 6% 마이너스 4.4? 제가 계산한 바로는 한 최대 한 40%가 40% 네, 그러네요. 최대, 제가 이제 우수리를 네. 계산 안 해서 그런데 네, 최대 한 네. 40% 정도 되고 예. 금리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네, 금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아, 그래서 금리가 중요하군요. 대략 한 25%에서 40% 예. 그러니까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신용 불안이 계속 되더라도 서로 되더라도 그래도 그 표면적인 어떤
자산시장 전반의 질서가 그래도 조금 정돈돼 있으면 네. 그렇게 어수선한 상태가 아니라면 네. 금리가 안정돼 있으면 대략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 보수적인 잣대를 대입해도 예. 다운사이드 리스크는 한 25%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만약에 금리가 튀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되면서 네. 주가라는 게 뭐 다 사실 하반기가 되면 또 2021년 상반기의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면 경기가 좀 못 올라오고 내년 상반기에 깨지면 이익이 대략 한 40% 정도까지도 미국 기준으로 현재 기준 현재 주가에서 네. 한 그 정도의 하방 위험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이제 보수적인 잣대고 올해만 놓고 보자 이거죠. 올해 30% 정도의 이익 감소는 미국 GDP 기준으로 마이너스 한 2에서 3% 정도에 부합되는 네. 제가 계산한 기업이익의 감익 정도입니다. 그러면 네, GDP가 3% 정도 거의 마이너스네요, 그죠? 네, 네. 그 연간 기준으로. 연간 기준. 예, 연간 기준 미국 성 네. 미국 경제 성장률은 박사님이 추정할 때 마이너스 0.5 뭐 그 정도 어간인가요? 만약에 작년에 얼마였죠? 플러스 뭐 2%대 아닙니까? 뭐 2.3, 2.2 그러니까 정도죠. 2.3인데 3% 정도의 마이너스 효과가 있으면 마이너스 0.7 어간 네, 나온다는 얘기네. 네, 연간 기준으로. 네, 네, 네. 예. 분기별 GDP는 뭐 미국이 굉장히 지금 변동성이 크겠죠. 네. 뭐 2분기만 해도 마이너스 40%까지 전분기 연율입니다. 예. 네, 그다음에 3분기는 한 또 플러스 20% 가까이 튈 거고요. 일단 바이러스가 4월 말 5월 초에 잡힌다고 봤을 때는 다 전분기 네네. 전분기 대비지만 연율로 환산하는 네.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 혹은 내년 하반기까지 차분하게 예. 랜딩되는 이제 그 차분하게 이제 안정되는 이제 그런 그림입니다. 예. 네, 그래서 올해 전체로 미국 GDP가 이제 전년 대비 2019년 대비 어느 정도 줄 거냐. 예. 요걸 계산해 보면 대략 한 마이너스 3% YOY로 예. 뭐 이 마이너스 컨센서스가 지금 마이너스 2%에서 3% 정도인데 예. 그 정도에 부합되는 기업이 이게 감익 정도는 예. 한 30% 어간이고 그 정도는 현재 주가가 반영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만약에 이익이 더 깨져나가고 네. 금리가 튀고 뭔가 전체적인 경제가 더 불안정한 국면으로 간다면 최대한 40%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다. 제가 좀 잘못 해석했네요. 네. 아까 3% 마이너스라고 하니까 그 전년 네네네. 전년에 2.3% 성장했으니까 0.7 마이너스 그게 아니고 네네네네. 절대 숫자로 해서 절대 마이너스 3%다. 네. 제가 큰일 날 뻔했네요. 박사님 예측을 거의 3배, 4배나 좀 부풀릴 뻔했네요. 예.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경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게 경기가 언제 돌아서냐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추세로 이번이 뭐 큰 자연재해였고 약간 그 휘젓고 지나간 다음에 예. 내년 뭐 1분기나 2분기라도 경제가 전 세계 경제가 반등한다. 예. 특히 미국 경제가 반등한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뭐 지금이 바닥 언저리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일만 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경제 반등 전반적인 반등이 예. 2021년 중반을 넘어서 22년이라든지 뭐 내년 넘어서 후년이라든지 예. 혹은 그 이후라면 네. 시장은 조금 앞으로도 갈 길이 먼 거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네. 넘어야 될 강도 건너야 될 강도 많은 거죠. 저는 조금 그런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평균적으로 뭐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과거 세계 금융위기라든지 네. 내지는 뭐 닷컴 버블이라든지 그 전에 여러 가지 뭐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축대부조합도 있었고 82년에 뭐 그 전에 오일쇼크도 있었고 이럴 때 평균적으로 미국 경제 기준으로 고용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기 조정 기간이 대체로 한 2년 정도였거든요. 예. 예, 그리고 미국 경기의 1900년 이후에 평균 경기 수축 기간은 15개월이었습니다. 예. 이번 국면을 제외하고요. 예. 그래서 대략 한 1년 남짓 내지 고용 기준으로 보면 한 2년. 그다음에 기업이 기준으로 봐도 한 1년 반에서 2년. 그 정도가 미국 경제가 평균적으로 조정을 보이는 기간이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이 어떤 그 코로나19가 트리거가 돼서 방아쇠가 돼서
경기 조정이 일어나는 이 국면이 대략 평균 정도를 충족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살짝 걱정되는 것은 조금 더 평균보다는 길어질 가능성을 저는 더 높게 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 전제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막 확진자가 는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그냥 스무딩 할 수 있는 정도로 될 것이란 전제 하에서 그렇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네. 만약에 이게 뭐 다시 뭐 확진자 뭐 엄청나게 나오면 그러면 이제 전망 자체가 의미 없고. 네. 미국 기업이익이 평균적으로는 뭐 한 그 뭐 2년 정도의 감익 기간에 누적이 한 60% 정도 감익을 보였습니다. 뭐 한 40% 보일 때도 있었고 60% 정도 보일 때도 있었는데. 네. 그러니까 올해 마이너스 30이면 대략 내년도 그 과거의 패턴대로만 만약에 간다면 네. 올해의 경제 훼손, 기업 이익의 훼손 폭이 제일 큰 거고요. 그 이후에는 그렇게 크진 않다. 저는 여기서 제가 봅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자, 글로벌 팬데믹입니다. 그리고 미국 기준으로 하루에 막 1,000명도 죽고 그래요. 네. 그런 상황이 이제 뭐 지금 유럽도 좀 개선되고 이러는 게 사실 정점 찍고 이제 내려간다. 왜냐하면 그 예가 있으니까 어쨌든 뭐 통제력 이걸 여부를 떠나서 중국도 그랬고 대한민국도 그랬고 그러면 이제 이탈리아도 뭐 최악의 국면에서 벗어나고 스페인도 뭐 프랑스도 영국도 그럼 미국도 그럴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길게 잡아봐야 물론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정도 넘어가면 대충 이제 전 세계가 뭐 남반구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홍역을 앓고 있는 북방부 나라들은 대충 한 순배 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펜트업 디맨드라는 그러니까 이건 일시적인 뭔가 외부 충격이 딱 와서 수직 낙하를 했잖아요. 네. 2주에 미국의 실업자가 1,000만 명이 생겨버린 네. 그런 상황. 네. 근데 이거를 평년도의 어떤 경기의 순환 주기에 맞춰서 그 프레임에 넣어서 해석을 하다 보면 그게 맞을까? 그런 생각도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중요한 지적이시고요. 예. 그래서 이번은 다릅니다. 예. 가령 뭐 2008년 금융위기 때는 뭐 항상 그렇습니다만 뭔가 위기가 와서 경제를 건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부터 경제가 나빠져서 고용시장도 뭐 망가지고 실업자도 늘고 이래서 경기가 이제 순환 사이클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뭐 소비가 줄고 이래서. 근데 이번에는 딱 뭐 이번 달 뭐 4월 달 보면 뭐 아마 발표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은 미국 실업률이 플러스 한 15%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겠죠. 15%에서 예. 심지어는 뭐 그 이상 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실업률이 왕창 올라가고 고용이 깨져가지고 예. 뭐 지난주에 나온 게 한 70만 명 고용 감소했지 않습니까? 예. 일자리가 예. 그렇게 해서 과거와는 패턴이 다르거든요. 고용이 깨지고 소비가 깨진 상태에서 그걸 평균적인 한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예. 정상화시켜가는 과정이 이번에는 경기 조정의 특성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간은 저는 비슷할 수 있다. 네. 다만 경제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내성을 갖고 있느냐. 예. 특히 뭐 지난번 출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채 조정과 경기 조정이 이번에 같이 일어나면서 자산 가격 조정이 같이 일어나는 트리플 조정이기 때문에 예. 그건 왜 말씀드리냐면은 경기가 자산 시장의 의존도가 높은 상태고요. 예. 웰스 이펙트가 커져 있는 상태고 예. 주식이 오르고 집값 네. 올라서 경기가 좋아지는 올라서 경기와 효과. 소비도 좋아지는 네. 그런 효과가 지난 12년 전보다는 굉장히 높아져 있고 예. 그리고 지금 그 신용 사이클이 거의 이제 좀 성숙됐다는 거죠. 미국의 비금융 그 경제 주체들의 GDP 대비 부채가 270%입니다. 그 저 평상시 대비해서 얼마나 높은 겁니까? 2000년 닷컴 버블 때 200% 한 180% 정도 됐고요. 예. 그리고 금융위기 때 한 200% 예. 뭐 조금 넘었었죠. 예. 이게 270? 네. 그게 소득 대비인가요? 아니요. GDP 대비입니다. GDP 대비. 네. 아, 예. 네, 그래서 뭐 물론 국가 부채가 굉장히 높고 기업 부채가 그다음으로 높고 가계 부채는 미국은 좀 낮은 편이지만 네. 아무튼 전 세계가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유럽도 금융회사들의 부채 빼고 최고치예요. 예. 그리고 그거를 이제 순환 사이클로 이제 계산을 해서 추세 변동을 구해 보면 거의 뭐 닷컴 버블이나 2008년 금융위기 수준까지 지금 신용이 다 팽창됐습니다. 가령 예.
뭐 흔히 얘기하는 요즘 트리플 B 등급, 예. 뭐 요즘에 포드라든지 뭐 이런 그 트리플 B가 적격 투자 등급 회사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이죠. 예. 이게 2008년 금융위기 대비 한 그 4.7배, 한 5배 가까이. 발행량이 개수. 그러니까 뭐 액면이죠. 액면. 예. 예. 액면이 한 5배 정도. 네. 예. 발행 금액이 한 5배 정도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트리플 B종 B 등급이 지금 3.7조 달러, 한 4조 달러 가까이 되는데. 예.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한 1, 20%가 만약에 부실이 생기고, 예. 그쪽에서 금융 손실이 생기면, 예. 한 1조 달러 정도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예. 예. 그리고 이제 하일드 있고요. 네. 투기 등급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그 전 세계의 어떤 그 신용 팽창이 론보다는 본드 중심으로 지금 증가했지 않습니까? 예. 한 6.5 대 3.5로 론보다는 본드가 많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 네. 그 대출보다 채권 발행을 네. 통해서 자본 시장에서 조달한 게 훨씬 많다. 네, 은행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은행은 지금 안전합니다. CLO 같은 경우도 뭐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은행이 다 그 저기 레버리지 론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분산해서 그래서 북 아웃 시킨 거죠. 네, 북 아웃 시킨 예.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좀 드릴게요. CLO라는 게요,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서 여러분 기업이나 뭐 가게 대출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그냥 돈 나가고 그냥 가만히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일종의 ABS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네, 유동화 증권을 만들어서 뭐 헤지펀드나 뭐 이런 데 팔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돈이 들어와서 그걸로 또 대출하니까 사실 이 대출이 부실화 되더라도 은행은 그 부분에서 절연했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모든 금융위기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예. 유동성, 돈, 그 다음에 빚, 레버리지 네. 그리고 이 두 개가 만든 뭔가 매력적인 금융상품. 예. 이 그리고 그게 이제 거품을 만들고 거품 내지는 과열을 만들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꺾이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신용 경색이 오기 때문에 그 신용 경색의 원인이 뭐 서브프라임 사태였든 아니면 주가 폭락이든 유가 폭락이든 어떤 예. 것이든 간에 신용 경색이 오면 유동성이 줍니다. 실질적인 유동성은. 예. 그리고 레버리지가 이제 더 이상 팽창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금융 손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쏠림이 있었던 금융자산 내지 지금 말씀하신 뭐 구조화 증권이라든지 파생상품 쪽에서 예. 금융 손실이 발생하고 거기에 물린 금융회사나 보험사나 이런 데들이 파산을 하고 예. 그러면서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뭘 말씀드리냐면 신용 사이클과 경기 사이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 시차만 있을 뿐이다. 시차가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경기가 꺾이면 당연히 경기가 꺾이기 때문에 신용은 얼어붙죠. 예. 누가 좀 부실한데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회수하느라고 그렇죠. 바쁘죠. 예.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그 위기가 확산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정책을 거의 필사적으로 예. 신용 보강, CP 시장, 단기 금융 시장 쪽에 회사 채도 사고. 네, 거기에 집중했지 않습니까? 예. 가장 약한 고리를 팬데믹이라는 경제 셧다운이 건드리니까 예. 가장 약한 고리인 신용 사이클에서 균열이 생긴 거거든요. 네. 이거는 2008년에 서프라임에서 균열이 생긴 것과 똑같다라는 거죠. 원리는. 그러니까 참 학습 효과라는 게 대단해요. 네. 미리 벤버랑키 때 해보니까 야 여기를 건드리면 된다 하니까 그나마 빨리 대응책을 낸 거죠. 아마 컨틴저시 이런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이 네. 있겠죠. 네. 네. 그리고 IMF나 이런 데서도 신용 사이클을 IIFL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경고를 했거든요. 신용 사이클이 너무 과도하다. 하이일드가 너무 많이 투자돼 있고 예. 발행돼 있고 투자돼 있고 트리플 B가 너무 많이 발행돼 있다. 트리플 B가 전체 적격 투자 등급에서 53%거든요. 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계속 돌려막기 차환 발행조차도 어렵고 신규 발행은 뭐 그건 전혀 안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이게 뻑뻑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경기에 조금만 기스가 가도 예. 이게 바로 그냥 그 파열음을 내는 거죠. 텐트럼이 나오는 예. 거죠. 그래서 이번에 경기 사이클과 신용 사이클이 역사적 평균 수준 뭐 한 100년 평균이든 뭐 지난 10년 평균 30년 평균이든 예.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이 평균 수준까지 지금 한 상 고점에서 한 25% 조정 보인 상태거든요. 예. 한 20% 정도. 예. 그런데 사실은 주택 시장이 조정을 보여야 이 신용 사이클이
더 본격 조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그래서 미국의 뭐 주택 시장이 지금 박살나고 그런 상황 전혀 아니니까. 전혀 아니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 제가 볼 때는 한 15% 정도 그 정도 고점 대비 조정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역사적 평균까지 내려온다면 주식이 최소한 한 40% 고점 대비 네. 예, 하락해야 되고요. 만약에 국면을 한 4개로 나눠서 하위 25% 수준까지 네. 바닥에서 25% 수준까지 내려온다면 주가가 한 6, 70% 빠져야 되고요. 아이고. 집값도 50% 이상은 빠져야만 50% 정도는 빠져야만 네. 전 세계 상업용이든 주거용이든 이렇게 빠져야만 되는 이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번 경기 사이클이 자산시장을 물고 늘어질 건지 그리고 정책 효과가 이 자산시장과 경기 하강과 신용 사이클의 위축의 연결고리를 얼마큼 끊어줄 건지 네. 이런 부분들이 최대의 관심사고요. 그래서 지금 연준의 그 본원 통화 증가는 지금 5조 달러에서 한 4년 후에 9조 달러로 거의 뭐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네. 전 세계 그 본원 통화가 최소한 한 60% 이상 증가할 것 같고요. 본원 통화라 하면 그냥 그야말로 돈 찍어내는 겁니다. 돈 찍어내는 네. 그 여러분 만지는 화폐. 네. 그죠? 그리고 네. 그게 이제 금융시장에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것은 M2라고 하는 네. 이런 광의 유동성이거든요. 네. M2 돈을 찍어내도 M2가 그렇게 똑같이 증가하진 않습니다. 네. 통화 승수 효과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조금 낮게 증가하는데 제가 계산한 바로는 향후 한 3년간 한 30% 정도는 M2 증가합니까? 총 유동성이 증가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유동성 증가와 여러 가지 부양 정책이라든지 구제 정책 그런 게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하락 요인을 상쇄해 들어가서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 구간 S&P 기준으로 더 많이 빠져봐야 뭐 한 10% 15%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근거가 네. 된다는 얘기죠. 근데 만약에 뭐 제가 어리석게도 네. 아, 너무 낙관적으로 봤다. 이건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고 네. 신용도 꽉 찬 상태에서 경기도 뭐 그렇지 않아도 꺾일 때가 됐는데 뭐 울고 싶은데 뺨 맞는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꺾이고 이게 또 반대의 상황 올라갈 때 반대 상황 경기 꺾이고 신용 꺾이고 자산시장 네. 꺾이고 그래서 또 경기가 꺾이고 신용 악화되고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이게 뭐 금융시장이 뒤집어지듯이 네. 경기를 끌고 내려가고 자산시장이 완전히 마이너스 이펙트로 경기에 부담을 주고 이렇게 해서 그 상승작용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크면 네.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기업이익이 또 20, 30% 꺾이는 거죠. 네. 그러면 하반기에 증시가 뭐 온전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앞으로 계속 와쳐야 될 부분이지만 네. 너무 복잡하니까 네. 일단 올해 정도까지 가시적인 기간에 예상되는 것만 조금 예측해보자 예. 라고 했을 때에는 네. 현재 정도의 주식시장은 어느 정도는 균형점. 네, 균형점을 이루고 있다. 미국 기준으로 네. 그렇다. 네, 그러면 전 세계 증시가 네. 어느 정도는 네. 조금 안정권에 들어가서 그 추후에 경기의 흐름을 이제 눈치 보기 시작할 거다. 네. 네, 시간을 두고 이제 반영을 할 거다. 예. 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제가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요. 이게 저 좀 좋게 봐야 될 이슈도 저 면도 있고 그러나 이제 뭐 나쁘게 봐야 될 이슈도 저 요건도 있는데 좋게 보는 건 그거네요. 이 사람이 제대로 대응할 거다. 네. 예, 그 미국의 금융위기를 다 겪은 이 마당에 요번에도 보면 굉장히 민첩하게 뭔가 해냈는데 그게 일단 약발이 먹히냐 뭐 허둥대고 뭐 막 이렇진 않고 좀 일사불란하게 되긴 됐습니다. 예, 일사불란하게 하고 또 그런 걸 보면서 각국 중앙은행이나 각국 중앙정부도 그걸 또 카본카피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대체로 약발이 먹히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만약에 그게 만약에 우왕좌왕하고 막 이러면 훨씬 더 많이 빠졌을 텐데 네. 그죠? 네, 그런 측면에서 네, 그 통화정책에 말씀드린 김에 더 드리면 예. 통화정책의 효과 그러니까 이번에 굉장히 세게 약을 썼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그 효과가 액면 그대로 다 나오지는 않습니다. 제가 예. 볼 때도 하지만 1차 효과, 2차 효과, 3차 효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과거 사례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예.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에도 바로 2008년에 금융위기가 이제 리만이 부도가 났지 않습니까? 예. 파산했는데
1차 효과는 2009년에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유동성을 풀고 돈을 풀고 금리 내린 효과가 그때쯤 나왔고요. 예. 예, 그다음에 2차 효과는 조금 늦게 나왔어요. 한참 지나서 나왔습니다. 그 1차 효과, 2차 효과가 어떻게 구현이 되는데요? 금융시장이나 혹은 경제. 그러니까 1차 효과는 굉장히 미미하게 나타납니다. 일단은 경기를 돌려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일단 하락 추세를 멈추는데.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2008년부터 고용이 망가졌는데 예. 2009년 연말 정도에는 고용이 돌아섰던 거죠. 이게 정책 효과가 나타났고. 먹힌 거고요. 예. 주가는 그래서 2009년 중반에 돌아서기 시작한 거고요. 그래서 뭐 그걸 또 뭐 엄밀하게 이렇게 발라낼 수는 없지만 저희가 대략 통화정책의 효과가 2009년 정도에는 예. 위기 D+ 한 1년 정도에는 나타났더라라는 경험 효과를 갖고 있고요. 예. 경험을 갖고 있고 하지만 2009년에 바로 총통화가 증가했냐? 살짝 증가는 했습니다만은 크게 증가 안 했습니다. 돈이 계속 얼어붙고 있었어요. 경기는 다시 연준으로 돌아가고 네, 경기는 거죠? 바닥 찍고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나빠지지만 않는다라는 것으로 주식시장은 그 경기의 바닥 지점보다 3개월에서 6개월 앞서서 바닥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한 거죠. 예. 믿고 선행해서 올라간 거고 정작 통화정책의 2차 효과가 나온 것은 2015년 정도. 그러니까 돈을 푼 지 무려 한 6, 7년이 지나서 예. 본격적으로 총통화가 증가되고 은행 대출이 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이제 지금 네. 은행들이 이제 괜찮다. 네. 네, 돈 좀 풀자. 네. 이렇게 나선 거는 사실 네. 5년 정도 이격을 가지고 한다. 그리고 얘기죠. 경기가 그냥 그 정책의 힘으로 일단 돌려놓으니까 조금씩이라도 돌아가니까 순방향으로. 네. 그러니까 돈도 조금씩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의 플라이휠이 돌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게, 그때부터 사실 아웃뉴스가 예. 뭐 10년, 12년 오르는 네. 그게 사실 그 2차 효과에 추진력으로 더 올라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주목하는 것은 이 1차 효과가 정책의 효과가 언제쯤 먹혀 들어가서 고용 지표나 이런 소비 지표를 더 이상 나쁘지 않도록 만드는 시점. 네. 이 언제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저는 희망컨대 그게 빠르면 내년 중반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위기가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 정책 효과도 지난 2008년보다 종합적으로 보면 네. 한 절반 정도 떨어져 있다. 라고 하면 네. 더 순연될 수 네, 순연된다. 그 만약 그런 시나리오라면 지금이라도 주식 좀 파는 게 낫겠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내년 중반까지는 예. 시장은 오락가락할 거다. 출렁출렁거리고 위아래로 뭐 일정한 레인지 안에서 네. 어떤 방향성 없이 움직이거나 예. 아니면 약간의 악재에도 주식시장이 휘청거리고 예. 호재에는 둔감한 약간 베어마켓 어떤 전형적인 약한 모습을 보일 거다 내년 중반까지는 예. 그러니까 이번에 어쨌든 뭐 미국의 그 감염병이 이제 언제 좀 진정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급락 후 반등 후 예. 다시 역실적 장세에 상당히 시달려서 예.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가 조금 뭐 상당히 불안정한 예. 변동성을 보이다가 빨라야 내년 중반 정도나 통화정책의 1차 효과가 나타나면서 경제지표가 더 이상 혹은 고용지표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다라는 신호가 확인해야만 네, 확인 한두 개씩 확인되어가면서 예. 그것도 한꺼번에 확인되지는 않을 거고요. 예. 그런 시그널을 주식시장이 안정감 있게 받아들이면 그때가 이제 주가가 추세적 그렇군요.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갈 길이 뭔데요? 네, 저는 갈 길이 멀다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3월입니다. 4월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박사님. 단기 변동성은요, 사실은 너무 연연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최소한 이거는 경계하자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예를 들면 글로벌 팬데믹이 뭐 한순간에 딱 종료됐습니다고 선언을 하겠습니까만은 대체로 이제 피크 찍었고 뭐 그러니까 슬슬슬 여름 오면서 북반구에서 끝나간다. 그러면 없어졌잖아. 그러면 주가도 다우지수 기준으로 전 고점, 코스피도 2200 넘어가고 이런 상황에 어떤 인과관계를 가지면 안 된다. 왜? 경제에 이미 큰 상처를 줬고
그 경제가 바닥을 다지고 회복하는 데는 어쨌든 기간이 필요한데 박사님이 볼 때는 돈을 풀고 재정 통화 이거 푼 효과를 우리가 확인하는 경제 지표로서 확인하는 게 내년 상반기나 될 거다. 네. 잘 봐야. 네. 그럼 그때까지는 주식은 전고점을 다시 간다든지 이런 상황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가령 뭐 미국의 실업률이 뭐 4월 달에 15%를 찍고 예. 다달이 이제 조금씩 개선이 된다. 예. 15%는 뭐 말이 안 되니까. 예. 예, 그렇게 해서 예전의 수준으로 이제 서서히 낮아진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거냐라는 거죠. 그거는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올해 전체적인 수요는 작년에 비해서 예. 일정 폭 줄어드는 거고요. 예. 위축되는 거고. 예. 그다음에 내년도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과거 최근의 평균 금융위기 이후에 10몇 년간의 이러한 그 상승 추세에서는 상당히 이탈된 수요 위축 상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내년도. 예. 내년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바로 한 7%를 가고 예. 6%대로 가고 미국도 저는 바로 뭐 3% 가까이 가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고용시장이 한번 무너지고 실업자가 생겼는데 그거를 수습하는데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 그게 이제 경기 조정 기간이거든요. 예. 그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 평균이 한 15개월 정도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굉장히 까다로운 부분도 많고 정책 효과가 잘 투영되지 않을 부분들이 많아서 예. 평균 정도로 수렴된다면 한 15개월 정도로 이번에 경기 위축을 끝낸다면 예. 그거는 굉장히 나이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우리가 항상 생각하지만 엄밀히 따져서 보니까 이거는 사실 월스트리트의 위기가 아니고 맨스트리트의 위기니까 자영업 문을 닫고 맞습니다. 이게 뭐 미국 역사 이래로 처음 일어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 단기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주 만에 실업자가 실업수당을 주세요 하고 청구한 사람들이 천만 명이 되는 정말 전에는 상상의 영역이 아니죠. 그거에 네. 예, 어떤 경우에도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봤던 건데 지금 그게 일어나 있으니까 이런 미국 사람들의 수입이 줄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할 거고 그 소비를 안 한 어떤 생산에 영향을 주고 그것이 한꺼번에 팬데믹이 없다고 해서 바로 고추 세운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거죠. 네. 일단 닫혔으니까 네. 서서히 딱지가 않고 아무르는데 하여튼 시간이 걸릴 거다. 그리고 금융위기가 아니고 처방전이 경기를 죽이는 통행금지라든지 뭐 이런 경기를 죽이는 행위와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장기화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 핵심은 결국 신용 사이클에서 얼마나 경기에 대한 충격을 더 이상 많이 주지 않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신용 사이클이 계속 경기를 물귀신처럼 끌고 내려가는 겁니다. 제가 계산한 바로는 미국의 그 자산시장 쪽에서 자본시장 쪽에서 부실의 위험이 있는 자산들을 이렇게 풀을 한번 만들어 보니까 예. 한 20, 30조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예. 그게 뭐 다 부실화되는 건 아니고 그중에 한 10%만 문제가 생겨도 한 2, 3조 달러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예.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경제는 동태적이거든요. 예. 신용시장도 동태적이고 예.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사실은 딱 모아져 있는 서브프라임이라는 그렇죠. 부실 채권 예. 그리고 그걸 쥐고 있는 금융사들을 구제해주고 끝났거든요. 네. 클린화하는데 굉장히 조금 심플했습니다. 그럼에도 몇 년 컸지만. 걸렸죠. 네. 지금은 굉장히 광범위한 미국에서만 근데 그게 유럽도 있고 전 세계에 있거든요. 예. 전 세계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기업 부채든 가계 부채든 국가 부채든 이런 상태에서 미국에서만 최대 잠재 부실이 2조 달러 정도 된다면 이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경기를 끌고 내려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가 또 다시 멀쩡한 기업까지 부도를 만들고 네. 이런 식으로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촉을 세워서 지금 뭐 모든 고정관념을 버리고요.
새롭게 만든 거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에서는 그런 일종의 원리와 패턴만 저희가 준용해서 보는 거지 2008년하고 똑같이 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2008년도만큼도 그 미국 주식을 보시면 2008년도 지수하고 지금 지수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박사님이 좀 겁나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현상은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져 있는 현상은 굉장히 심각한데 자산 시장의 가격은 사실은 굉장히 이격도가 있고 그리고 우리는 회복을 또 그 패턴대로 기대하니까 거기서 나오는 간극만큼 당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박사님 전망이 좀 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리고 싶은 게요.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 업계의 가장 큰 형님이시기도 하고 35년 동안 금융시장을 관찰하셨는데 이런 경우를 거의 87, 8년도 이후에는 잘 못 보셨던 것 같아요. 개인이 이렇게 이 약세장에 막 돈을 싸들고 와서 예탁자산이 예탁금이 40조를 넘어가고 네. 신규 계좌가 막 이렇게 오픈이 되고 그 뭐 반농 반진으로 농학개미운동이라는 용어가 쓰고 또 감독당국에서는 그건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지 말라 그러고 1800대 지수인데도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어떤 조언을 주시고 싶으세요? 새로 시장에 참여하는 분들 진짜 걱정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잘하고 있다고 얘기해야 되는지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일종의 추세적 의미는 좀 있다고 봅니다. 네. 이번에 주가가 조금 과도한 조정을 보이니까 네. 결국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역시 돈의 흐름은 각각의 개인은 스마트하지 않을 수 있어도 네. 그 각각의 개인이 모인 어떤 돈의 힘은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 네. 네, 어떤 그런 부분들은 때로는 스마트하거든요. 예.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1420까지 내려가면서 시가총액이 워낙 줄어드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한 반사적인 유입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부수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쨌든 부동산에 대한 규제라든지 또 가격에 대한 부담 예. 즉 실물 자산에서 금융 자산 쪽으로의 어떠한 그 어떤 머니 무브 예. 어떤 돈의 흐름의 변화를 뭔가 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예. 생각도 들고요. 사실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각 우리나라 개인의 주식 시장에서의 시가총액 그 비중은 굉장히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외국인 기관 제외하고 개인이 네. 예. 지금 뭐 시가총액 1600조에서 외국인이 한 40% 정도 가까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34%인가요? 네. 개인 같은 경우에 뭐 한 2,300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예. 포션이 예. 금액으로. 근데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아파트만 5,000조지 않습니까? 2,300조면 강남구 아파트 다 팔면 그 정도 안 될까요? 네, 한동도 안 되는 거죠. 예. 네. 아, 네, 강남구 정도밖에 예.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조금 예를 들어서 뭐 한동 팔면 뭐 옛날에 뭐 LG전자 하나 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조금 언밸런스가 돼 있는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어떠한 그 시장의 균형을 이루려고 하는 집단지성이 발현됐다. 네. 그 자산 가격이라는 게 뭐 제멋대로 움직일 때인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서 보면 질서가 있죠. 질서가 있고 약간 평균에 회귀되려고 하는 그리고 예. 상대 가격을 조정하려고 하는 힘이 있거든요. 비싼 게 내려오든 네. 싼 게 올라가든 네. 올라가든 뭐 집값이 그대로 있고 올라가든 그게 제일 좋겠지만 괜찮네요. 그러면 주식 지금 참여하는 큰 장기 투자만 하신다면 요번만 딱 먹고 뭐 손해 보고 나간 그게 아니라 쭉 나의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을 조금 변화를 준다는 개념이라면 긍정적인 네. 면이 있네요. 그래서 뭐 물론 그게 뭐 순탄하게 뭐 지금 들어온 돈들이 네. 뭐 그러면 좋겠습니다만은 다 이제 해피하고 에브리바디 해피하고 다 추세적으로 해피하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상당히 또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래도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은 분명히 개미운동이 아니고 자금의 큰 트렌드의 변화 내지는
한국 가계 실물 자산의 어떤 언밸런스가 균형을 찾는 과정이라고 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네, 그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이렇게 큰 하락 국면에서 그런 이제 밸런싱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다른 측면에서 얘는 비트코인하고도 뭐 비교를 많이 하고 그럽니다만은 뭐 이걸 못 사서 날린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보면 대체로 다른 때보다는 좀 침착한 것 같고 네. 그리고 물어보려고 하고 네. 예, 박사님도 전화 많이 받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는 좀 평가받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장은 항상 돌발 변수도 많고 또 아주 계속 항진을 하다가도 돌풀이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개인차도 있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좀 개인 단에서 노력을 계속 병행하면서 할 필요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해석을 다 해버렸죠. 아, 네. 해석을 잘 해주셨습니다. 네. 주식 좀 조심해서 해야 되겠네요. 근데 지금 새로 살려면 박사님 말씀대로라면. 네. 저는 뭐 업사이드 포텐셜이 그렇게 높은 상황은 아니다. 변동성이 뭐 상방으로 20% 튈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변동성의 영역이고요. 변동성을 또 기가 막히게 먹는 뭐 어떤 스킬이 있으면 재주가 있다면 뭐 그거는 뭐 좋죠. 근데 대부분은 좀 그렇지가 못하고 저도 이제 그런 재주가 없어서 예. 저는 주식의 추세선과 어떤 하방 위험과 상방 위험 균형점을 항상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네. 보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미국 증시나 한국 증시나 조금 앞으로 가시적인 기간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시장의 어떤 지금 균형점 언저리에 네. 와 있는 게 한 1800선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뭐 미국 시장 대비해서 한국 시장은 뭐 몇몇 그 요인에서는 좀 저 이제 그 지지력을 가질 수 있겠군요. 웰스 이펙트도 상대적으로 덜했고, 네. 그죠? 자산 가격이 올라서 경기가 좋고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었으니까. 네. 물론 일부 부동산이 있긴 있습니다만 주식시장은 적어도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개인의 어떤 가계 자산의 어떤 쉬프트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저금리와 이런 걸 이유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는 큰 흐름이 있다.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나 중앙은행의 정책도 전보다는 그래도 좀 기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렇다라면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에 우리가 같이 리듬을 타겠지만 그래도 좀 특이한 상황들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은 좀 있어 네네네. 보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음 주는 쉬고요. 다다음 주에 한 번 더. 알겠습니다. 조금 더 예. 고민을 해서. 알겠습니다. 네, 나오겠습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침에 예고를 했더니 아 오늘은 장이 오르겠네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올랐습니다. 다행입니다. 내일도 오르기를 바라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이 어떻고 간에 일단 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워낙 많이 빠졌어요. 예, 김한진 박사님과의 대화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예. 김 박사님도 건강 조심하시고요. 네, 예. 건강하십시오. 예. 뭐 정부에서도 그렇지만 너무 의욕적으로 기관 투자관을 만나오거나 그러지 마시고 요즘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납니다. 네, 예.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실천해 주십시오. 네, 오래 뵈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을 드렸습니다.